다시.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없대. 없죠? 코로나가 왔는가? 이 우리 이 여기가 이 여기에 코로나 환자가 왔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네. 이리 와봐. 저 여기 이상숙 씨 이리 나와. 코로나 환자가 아무리 몰래 와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가면 코로나 모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물으면 돼요. 알겠죠? 그걸 제일 먼저 배워야 되겠죠? 이리 와요. 자, 이 모인 사람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천사님하고. 천사님, 이 모인 사람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말을 하면 안 돼. 다시 조용히 해요. 이 모인 사람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라니까. 아, 천사님을 먼저 이야기해야지. 이 모인 사람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천사, 이게 안 떨어지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했으니까 우리가 짜고 이거 그냥 힘을 빼버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떼보면 틀림없이 안 떨어지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힘 줘봐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죠. 그럼 코로나 환자는 없는 거야. 현재 여기에 우리가 한 몇백 명 왔나? 한 700명 되나? 그러면은 이 700명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그랬죠?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천사님, 이 모임 사람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해봐.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손에 힘을 줘야지. 네. 천사 다시 들어갔어요. 자, 다시 이야기. 아, 마이크 안 들어도 돼. 그 마이크 들 필요가 없지.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자, 천사님한테 물을 때는 손을 들고 해야 돼. 뭐 이래놓고 천사님 해놓고 이렇게 들면 안 되는 거야. 성의가 없는 거지. 네네. 모든 사람들을 좀 배워요.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들어갈 때 한 사람만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예식장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딱 그러면 있으면은 표가 나왔나? 나겠죠? 그럼 나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하라고 그랬잖아.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떨어집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있습니까 해보고 없습니까 해보면 완벽한데 여러분들은 없으면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없으면 못하잖아. 내가 있는 데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없는 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모인 사람, 내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안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를 먼저 해봐야 돼. 있습니까? 뭐 없으니까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에너지 나가버려, 괜히. 천사만 나가버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전염병 옮을 수 있잖아. 들어갈 때 천사는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 안에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없습니까를 먼저 해봐야 돼. 그러면 없으니까 안 떨어지거든. 그러면 천사는 그대로 있잖아. 그지? 그럼 들어가도 관계없잖아. 응? 자, 다시. 이 모인 사람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만약에 어디 모임 데 가서 코로나 환자가 있습니까? 이 말하면 떨어질 확률이 100%야. 맞아, 맞아. 없으니까. 아무 데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괜히 먼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처음부터 부정적인 말로. 다시. 천사님,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습니까? 없대. 없죠? 우리 이 건물, 이 오늘 강의 듣는 사람, 이 몇백 명 가운데는 코로나 환자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경영 지지자가 아니라도 지금 이 방법을 쓰면은 코로나 환자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바깥에 코로나 환자 한 명만 딱 있으면 손이 어떻게 돼? 떨어져 버려. 알겠죠? 겁낼 필요 없죠?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